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다들 제가 유튜브 하게 된 이유를 제 지인분들이나 가까운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물으세요. 네가 왜 유튜브를 하냐? 잘 드러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던 사람이 유튜브를 하냐? 저는 제가 살아 있다는 느낌.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아직은 존재한다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면서 그걸 느껴야 내가 여기 있구나. 나란 사람이 아직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의 점일지언정 숨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몸이 많이 이렇게 뭐 어디 특별하게 아프면 그래 아파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저는 나이는 그렇게 뭐 반백년을 살았는데, 반백년 중에 반턴을 살았죠. 근데 너무 몸을 혹사시켰죠. 아기 때부터 많이 아팠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프면 집에 데려다 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몸이 약했어요. 그냥 혼자 할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그냥 몸이 많이 약했어요. 너무너무 약해서 잘 쓰러지고, 그래서 벌도 쓰다가 벌을 이제 선생님이 세우잖아요. 근데 제가 벌 쓰다가 이렇게 쓰러져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만하라 하시죠. 제가 쓰러지니까. 근데 친구들이 이제 때로는 제가 컨디션 좋은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 쓰러지면 애들이 찔러요. 쓰러지라고. 벌 그만 쓰자고. 맞아요. 그만큼 약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약해서 진짜 제가 학교를 계속 끝까지 이렇게 뭐 한번 아파서 다들 당연히 학교 가는 건데, 저는 아파서 학교 못 가는 날이 더 많았고, 시험 칠 때도 너무 무리하게 공부해서 정작 시험 공부는 실컷 해놓고 시험 못볼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진짜 약했어요. 근데 무리하게, 너무 무리하게 제가 달려왔죠. 결혼하고 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상황이 안 된다 해서, 눈앞에 일이 있는데, 상황이 있는데,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안할 수는 없더라고요. 뻔히 사실은 이 나이 돼서 아무것도 못할 거란 걸 저는 알았죠. 제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니까. 신랑은 모르겠죠. 내가 컸는 걸안 봤으니까. 말해도 내가 이때쯤 되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할 건데 어쩔 거냐고, 이러지 말아 달라고 매일 꿀앉아가 빌었죠. 매일 꿀앉아가 빌었어요. 거의 제발 나 살려달라고.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 온다고. 나는 내 자신을 잘 아는데, 그렇지만 지금 내 앞에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걸 뿐. 결국은 나는 쓰러질 거고, 그때 돼서 아무것도 못한 날이 올 경우 어쩔 거냐 하니까, 진짜 신랑은 그게 농담이었는지 알았나 봐요. 내가 이제 자기를 이제
한테 뭐 협박이나 뭐 그런 식으로 들었나 봐요. 그냥 뭐 지나가는 어디 이제 잔소리 정도? 근데 진짜 그런 날이 왔죠. 거기 자기도 처음에는 안 믿더라고요. 설마? 근데 진짜 제 몸이 저를 그냥 재워요. 그냥 재워요. 진짜 신랑이 얘 죽었나 싶을 정도로 흔들어 볼 때도 있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자기가 흔들어 봤다 해서 이제 알았죠. 근데 그만큼 뭐 36시간도 자보고 뭐 24시간 자는 건 당연하고요. 그 체력이 안 좋으면 자요. 많이 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전날 뭔가를 하면 그 다음날은 일찍 못 일어나요. 그 체력이 안 되는 거죠. 어제 이제 여름옷하고 겨울하고 봄옷하고 정리를 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 2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프다 하니까 어제 뭐 별로 하는 거 없던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옷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옷 정리했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뭔가를 하면 저는 아파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매일 처음에 이걸 시작하기 전한 3년 가까이를 그냥 누워 지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게 숨만 쉬었죠. 숨만 쉬고 하늘만 쳐다보고 테레비만 보고 멍하니 우리 또 사람들하고 교류가 없으니까 제 전화기는 전화 한 통도 안 와요. 그렇다 해서 뭐 제가 먼저 전화 걸어서 그 칼은 성격도 못 돼요. 그리고 또 그러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막 그게 되게 남하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남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성격도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가서 노는 거 예전엔 좋아했죠. 근데 지금은 또 그것도 안 좋아하지.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냥 집에만 주구장창 누구 내몸 상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큰다고 해서 뭐 어떤 병이 생겨서 이렇게 아픈 것도 아니고 뭐 근근근이를 하면 뭐 누구보다도 고지혈증도 없어요. 혈관도 깨끗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는 꼭 경동맥 초음파를 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맨날 막그 목을 열심히 문질러 봐요. 알아요. 왜 문지르는지. 체중이 있으니까 분명히 혈관에 이제 이게 지방이 좀 끼어야 되는데 그 경동맥에 뭔가가 좀 티끌이가 나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자기가 잘못 봤다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막 오른쪽 왼쪽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죠. 왜 저러시는지. 근데 그 정도로 저 건강검진 하면 최상이 나와요. 신랑보다 더 좋아요. 그래 뭐 그런 사람이 이제 못 움직이니까 이게 이명이나 처음에 이명이 왔었죠. 왔었다가 신랑이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이명이 오니까 주위 소리를 못 듣고 그때부터 이제 신호가 온 거죠. 그래서 그전에도 어지럽긴 계속 어지러웠어요. 어지러우면 이제 위장약 먹으면 위장약 안에 신경 안정제약이 들었으니까 이제 괜찮고 괜찮고 하니까 이제 버텨낸 거죠. 위장약을 먹으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계속 제가 그렇게 너무 계속 진통제 먹고 위장약 먹고 근육이완제 먹고 계속 무리하게 일을 하니까 제 몸이 이제 이명이 와도 일을 하니까 그 다음 단계 이석증이 오더라고요. 이석증이 오니까 진짜 이거 배멀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개조차도 못 돌리겠더라고요. 근데 이석증은
100% 재발해요. 그 재발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게 완전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성격이 또 신랑은 뭐 제가 이제 자기도 이석증을 본 적이 없으니까 좀 제가 하면 움직이면 아 나은가 보다 싶어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럼 다시 또 심해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신랑을 들으라 하지만 화를 내시더라고. 나는 환자를 이만큼 오래 봤지만 이렇게 안 낫는 환자는 처음 봤다 하면서 도대체 집에서 일을 시키냐 안 시키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설거지조차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신랑이 그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고 나서 아 이게 그만큼 심각한 거구나 라는 걸 그때 이해해 주더라고요. 하면서 하나하나 자신이 내려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제 말이 옳았구나.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할때 내가 안 들어줬구나 한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포기해 가더라고요. 그쵸. 자기 혼자 일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치고 같이 일하던 거를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거의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자니 너무 힘들고 근데 제가 또제 성격상 분명히 저는 그래요.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할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신랑한테도 내가 쓰러질 것이다, 못 일어날 것이다 한 거는 이런 날이 올걸 알기 때문에 미리 얘기해 둔 거죠. 그때를 대비하시라고. 솔직히 그런 것도 있어요. 대비하라 하는 것보다 그런 날이 왔을 때 찍소리하지 마라 이거죠. 저도 못된 면 있어요. 아주 못됐고 차갑고 평상시에는 싸근싸근하고 나긋나긋하기가 거의 뭐 이럴 때 없죠. 어머 안녕하세요. 뭐 아이고 그랬어예. 이렇게 어머 오셨어예. 이렇게 고분고분하다가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딱안 듣잖아요. 내가 이거를 내 의견을 관철시켜야 되고 만약에 그내 의견을 관철 안 시켰을 때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는 저 무시해요? 저를 그렇게밖에 못 봐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안 들려요라고 정색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당황을 해요. 알죠? 앞에 안 있어도 전화기상에서 내 말에 그 사람이 당황을 한다는 걸 느껴요. 못됐어요. 한마디로 못됐죠. 평상시에 착한 척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안면 싹 바꿔버죠. 알아요. 그래서 맨날 다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고 유튜브나 보고 TV도 맨날 보면 재미없잖아요. 맨날 그게 그거고. 그래서 유튜브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구경하고 처음에 마스크 이제 사라 할때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주더라고. 근데 이제 딸한테 그때 마침 이제 저 돌본다고 딸이 있어서 마스크를 사다 달라고 이제 그때 계속해서 사실 저는 마스크 주로 안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제 말을 하나하나 들어주기 시작하더라고. 마스크 주로 안 쓰니까 아 얘가 보는 시선이 남과 다르다는 거를 인식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죠. 처음에 애들이 이제 사다 준 꽃과 화분, 제가 이제 화초를 그전에도 좋아했는데 이제 가꿀 시간이 없고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안 사왔는데 제가 누워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화초를 하나 둘 사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이제 말없이 찍게 된게 동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근데 처음에는 말을 거의 똑같은 말만 하다 보니까 말이 많이 느렸어요. 그리고 말도 정확하지도 않았고, 옹알이 수준이었죠. 자꾸 하다 보니까 말이란 거는 자꾸 하면 늘어요.
그리고 정확해지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성장해 가니까, 신랑님 또 도와주고, 애들도 도와주고, 유튜브 올리는 것도 도와주고, 그리고 뭐, 이래저래 이제 해주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 더 재미를 붙이고, 그리고 일단은 통증이 덜해요. 그리고 어지러운 것도 덜하고,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움직이죠. 근데 남들은 이게 운동하면 낫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 보이죠? 저도 남들한테는 예전에는 모를 때는 아, 움직이면 운동하면 나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걸다 낫는다고 생각했죠. 근데 제 몸은 그냥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예요. 너무 써버려서 항상 에너자이저 그 배터리인 줄 알았는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서 충전해도 충전이 안 되는 그런 배터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걸 해요. 솔직히 더 많이 하초도 사고 싶고 뭐더 하고 싶은데 체력이 안 돼요. 하면 자요. 저는 자는 거 진짜 싫어해요. 남들은 그 예전에는 참 자고 싶었어요. 잠자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근데 자는 게 이제는 싫어요. 자면 숨은 쉬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래서 살아있다는 느낌, 남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소통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분들과 나와 마음이 비슷한 분들과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유대감 가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진짜 없어요. 저는 제가 이걸 하는 거는 딱 내가 살아 있다는 거. 내가 이 세상에 있고, 그리고 제 몸이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돼요. 맞아요. 제 몸이 만약에 아주 운동을 해서 좋아지고, 운동을 해서 다시 예전 같은 몸이 된다면 저는 운동해요. 근데 운동을 해봤어요. 아가씨 때 물리치료사 했으니까, 뭐, 그, 운동이야. 뻔하죠. 다할줄 알죠. 하면 일주일 자요. 그건 제 몸이 못하게 해요. 그 간단한 에어로빅 동작 하잖아요. 10분을 하든 10분 하고 다음 날 10분 하고 10분 하고 그럼 운동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10분 하고 10분은 10분 하고 그 다음 날 20분 하고 그 다음에 30분 하잖아. 30분 한날그 다음에는 이제 자는 거예요. 그게 제 몸은 1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분 10분 이렇게 딱요 정도 움직이는 거, 집에 밥을 먹는 거, 그냥 하초 돌보는 거. 사실은 하초 돌보는 것도 잘 못해요. 그냥 보는 게 다지. 그렇게 막 열심히 가꾸고 다른 분들처럼 열성적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체력이 안 돼요. 그냥 뻗어버려요. 그냥 밥도 안 먹고 자요. 그걸 신랑이 이제 자꾸 보므로써 자기가 아무리 깨파도 밥안 먹고 배고프다 한 애가 갑자기 밥도 안 먹고 쓰러져 자버리니까 그런 거를 자꾸 보고
자기가 이제 지켜보니까, 아, 저 사람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그냥 유튜브로서 그냥 재밌게 사는구나, 재밌어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농작물도 그래서 제 좋아하는 걸 심어줘요.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심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하는 거는 진짜예요. 다른 목적 일절 없어요. 그냥 제가 살아 숨 쉬고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그냥 유튜브를 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뭘 하는지 아시더라도 모른 척 해주시고요. 그냥 유튜브 열심히 영상 찍어 올리면 오구오구 잘한다, 오구오구 그래 참 열심히 한다, 그렇게 칭찬만 해주세요. 마음이 보기보다 여린데 독하게 살려고 독하게 사는 거지, 보기보다 여려서 이렇게 남하고 이렇게 아픈 얘기를 하고 나면 썰어져요, 경기하고. 그래서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 먼저, 애들, 아들이 휴가를 나왔었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아팠어요. 그래서 부대 얘기하고 휴가를 연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안했어요. 휴가 왔는데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엄마는 아프고. 그래서 연장해가지고 엄마 돌봐주고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게 특별하게 뭘 어디 아파가지고 아픈 게 아니고 그냥 잘 썰어지고 잘 그냥 자고. 저는 그냥 자는 게 아픈 거예요. 근육통도 심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사람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식물도 자기 이렇게 뭐 하루하루가 변화가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제 삶이 유튜브를 오늘 이 영상 찍고 내일은 이 영상 찍고, 아, 내일은 뭐 만들까? 오늘은 뭐 만들까? 아, 장미는 어떻게 해줘야지 잘 크더라? 어떻게 해줘야지 또 꽃을 피우더라?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고 네이버에 찾아보고 유튜브에 찾아보고 그러면서 많이 밝아지고 신랑하고도 대화도 많아지고, 그리고 자녀들도 한테 덜 짜증냈죠. 그전에는 굉장히 많이 짜증냈어요. 아프니까. 이게, 그렇죠. 솔직히 원망도 했죠. 너네 키운다고 내가 이렇게 아픈 거라고. 그리고 신랑한테도, 내가 그렇게 말할 때좀 들어주지 뭐 했냐고. 원망 많이 했죠. 근데 그 해본들 뭐 해요? 서로 상처만 되잖아요. 극하는 내가, 그러면 저는 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아파요. 누가 싸우거나 애들을 야단치거나 저 고양이한테 야단쳐도 그 다음날 아파요. 신랑이 참그 그걸 보고 웃어 죽을라 그러더라고요. 고양이 혼내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아픈 걸 보고는. 그래서 그래요. 자녀들 교육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맡아야 되니까 하긴 했죠. 근데 제가 아프죠. 근데 그 아프니까 진통제만 먹었죠. 일을 해야 되니까. 신랑하고 싸우면, 아프면 울면 자요. 뭐 원래 그랬어요.
때부터 어릴 때부터 누군가와 싸우면 싸워가지고 울잖아요. 그러면 자요. 거짓말같이. 근데 학교에서도 자고 뭐 그렇게 학교에서도 뭐 엽작공하고 말 한마디 안 해봤으니까 싸울 일은 없었으니까. 근데 그 부모님한테 혼나고 울잖아요. 그러면 자요. 근데 부모님은 알죠. 어릴 때 그랬으니까. 근데 신랑은 자기하고 싸워가지고 제가 이제 화장실 가서 울고 들어가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화가 나서 자는 줄 아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자기를 무시해가지고 잔다고 처음엔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자요. 누구하고 싸우면요. 경기를 하거나 안 그러면 자버려요. 그 순간을 외면하고 싶어 하겠죠. 꽤 어릴 때부터 배겨 있어서 그래서 자버리고 그런 사람 만나는 거를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는 좋아하지 않았죠. 아가씨 때는 굉장히 활발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엽작공하고 말 안 했죠.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이 말을 시키니까 말을 그때부터 했죠. 그리고 직장 생활 할 때는 내가 말을 안 하면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처음에 이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뭐 군대로 말하면 고참이고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니까 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네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뭐 그 당시로서는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워했죠. 물리치료사가 제가 탈출학번이니까 어려워했죠. 어려워하니까 제가 말을 안 하면 그분들이 저한테 말을 못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말을 해야 된대요. 뭐 다정하게 뭐 어떠냐 따뜻하게 다정하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무시하면 딱 잘라버리고. 근데 그때만 해도 얼굴이 뭐 몸무게도 얼마 안 나가고 얼굴도 애기애기 했으니까 그때도 성인차별값을 내면 왜 학생이 성인차별값을 주냐고 돈을 내주더라고요. 아니라고. 저 스물 몇 살이라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더라고. 그래서 파마를 해가 나가면 안 어울린다고 풀어라 그래가지고 아가씨 때부터 파마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그랬어요. 몸도 약하고 말도 없다가 이제 성격이 바뀐 거죠. 바뀌면서 이제 세상에 적응을 해서 굉장히 밝아졌죠. 밝아졌다가 결혼하고 다시 이제 원래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격으로 돌아가 버렸죠. 다시금 퇴화돼 버렸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제 안의 본성은 뭔가를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남이 안 하는 걸 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걸 해보면 어떨까 저걸 해보면 어떨까 매일 연구하고 생각하고 요리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워있는 게 고통스러웠죠. 매일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해야 되는 성격인데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살아 있다는 거를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좀 못하더라도, 잘한다, 잘한다, 오고, 오고 해주세요.